1절이요. 네. 준비하시고 써세요. 리틀 싸이, 우리 황민호 형님께서 알려주신 춤입니다. 역시 리틀 싸이는 다르더라고요. 올라가 이제 체력 보충. 한 번 더 그거 그거 한 번 더. 조심조심. 잘 추는 거 보여줄까요? 힘들다. 오늘도 무대를 장난감 갖고 놀듯이 갖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놀다 오겠습니다. 곰탕. 제가 무대에서 곰탕을 마시거든요. 기름진. 이 기름진 걸 먹으면 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게 떠요 자꾸 그니까. 땀을 안 흘리면 되는데 내가 제일 짧은 거 이제 나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이제 가다듬어야 돼. 나 이거 초등학생 때 좀 했었어요. 했으면 모르죠 저거. 살아요. 3분 쭉 가면 나중에 Let's go 무대 이제 자 레고 오케이. 항상 딱 이때 떨린단 말이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기대되면서 이제 너무 좋은 거죠. 딱 첫 곡 하기 전에 콩탕. 자 공원군 패스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서 프로틴 운동한다고 뭔가 지금 인기가 나오는 점을 확인해 볼까?
나와요. 파이팅! 파이팅! 자,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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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제 갑니다. 텐션이 굉장히 좋네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 텐션으로 쭉 가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함성과 박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질러주시고 또 에너지를 마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가서 뭘 먹으라고요? 아 근데 뭐 뭐는 많이 먹을수록 좋으니까. 틀렸어요. 먹을게요.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물을 숨어서 먹어야 되겠어. 자. 심취를 했었네요. 아, 여러분이 또 귀여운 동원이도 좋아하잖아요. 그쵸? 자. 아, 여러분 또 내 마음속 최고 하는데 이 구호까지 이렇게 맞춰오셨네요. 최고. 와, 감사합니다. 자.
살짝살짝 이제 인형을 빼니까 들리는 거예요. 와, 하면서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자님과 같은 K중3 백현주입니다. 이걸 07? 07? 오랜만에 콘서트장에서 저랑 같은 나이에 친구를 찾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저랑 동갑이고 또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고 또 롤모델이 누구라고요? 선배로서 한마디 해줘야죠. 친구니까 제가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현주야, 롤모델이 누구라고 했지? 이거 바뀌면 혼낼 거야! 감사합니다. 중1 된 우리 아들 친구에게 또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다 같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다 같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시간이 벌써 공연의 끝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처음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대되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이걸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박수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어딜 가나 어느 지역에서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항상 예뻐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공연을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성장하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공연도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응원해주시고 저랑 같이 즐겁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에너지로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콘서트의 서울 지역 공연을 이렇게 끝내게 됐는데요. 이제 2주 동안 쉴 틈이 있으니까 또 쉬면서 이 체력을 보충하면서 대구 콘서트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